자, 함수는 둘 사이의 관계인데, 근데 함수가 아닌 게 관계가 있긴 있는데 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. 그래프로 그리면 변화의 원인 x에 이게 y 결과. 근데 이렇게 이제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쳐. 근데 갑자기 이만큼의 x 값이 없어져 버렸어. 그러니까 1, 2, 3의 값이 없고 4. 3일 때 x 값이 존재하지 않아.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야. 예를 들면 여기 x가 x이면 y로 간단 말이야. x가 1일 때 y는 10, x가 2일 때 y는 20, x가 3일 때 y는 없고 값이 없어. x가 4일 때 y는 40. 이런 거.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야. 두 번째로 x축 원인이 되는 게 x축, 결과가 되는 게 y축. 이렇게 원이야, 원. 근데 x가 이때 1일 때 값이 두 개야. 이쪽에도 하나의 값이 있고 이쪽에도 하나의 값이 있고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야. x가 y로 갈때 1일 때 1이 되기도 하고 1일 때 잠깐만. x가 1일 때 1이 되기도 하고 1일 때또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는 이렇게. x의 두 가지 화살표가 가면은 이거는 두 가지 값을 가지면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. 이두 경우는 관계가 있더라도 함수가 아니다. 명심할 것.